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2019년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약 파문의 주인공 박유천. 지난 4월 시작된 그의 마약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희대의 거짓말로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때 연인이었던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서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했다고 진술. 그녀가 언급한 연예인 A 씨가 박유천으로 지목됐던 것. 이에 박유천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지목된 상황에 대해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 씨가 마약을 실제로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자회견 당일 저녁 박유천이 마약을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그의 결백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제모와 머리 탈색을 한 것. 그는 단순히 공연을 위해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태까지 하면서 거의 탈색을 해본 적이 없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박 씨의 채모를 감정했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처 닦지 못한 다리털 한 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 하지만 박유천은 이 사실에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또다시 거짓말로 대응했는데요. 결국 그는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했고 총 7차례 투약했다고 자백. 마침내 19일 만에 그의 거짓말은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박유천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팬들마저도 지지를 철회,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런 그가 뒤늦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했고 결국 지난 7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